지난 이야기. 김풍과 전투를 벌이게 된 박력. 박력은 한껏 강해진 김풍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. 그러던 와중 김풍의 말을 듣게 된 박력은 김풍이 방심한 사이 김풍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되고, 한 발 뒤로 물러난 김풍에게 자신의 손으로 일진애를 없애야 한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, 예나야. 넘버4가 저 분홍머리를 맡은 것 같으니까 나는 너를 맡으면 되겠어? 아니지, 아닐 거야. 오빠가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잖아. 예나는 괜찮을 거야. 상태를 보니 이미 정신줄을 놓은 것 같고, 내가 가지고 놀 일만 남은 건가? 일단 원래 하던 대로 목부터 꺾어보자고. 예나야, 너 괜찮은 거잖아. 그렇지, 괜찮은 거지. 갑자기 눈빛이 돌아왔네. 괜찮아, 아직 늦지 않았어. 빨리 얘네한테 가야 해. 자식이, 아프게 뭐 하는 짓이야?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넘버4, 이 녀석은 내 먹잇감이다. 손대지 마라. 참네, 분홍머리를 담당하려는 거 아니었어? 이 녀석은 내 거다. 그래, 그래, 네 해라, 네 해. 그런데 아쉬워서 어쩌냐? 네가 나를 방해하는 사이 그 녀석이 분홍머리를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. 어디 숨었냐? 이래봤자 시간 버티기밖에 안 돼. 얼른 끝내자고. 좋아, 여기라면 시간을 벌 수 있어. 예나의 상처가 심각해. 서두르자. 아직 가능할지 몰라. 이건 오빠와 맞닥뜨렸을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. 나와줘, 구슬아. 예나는 이 게임에서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. 거기다 지금은 예나의 목숨이 위험해. 하지 않으면 안 돼. 구슬아, 부탁할게. 아, 정말? 대체 여긴 또 어디야? 누구지? 당신이 예나님이시군요. 누구? 처음 뵙겠습니다. 짠! 안녕하세요, 전 미미짱이라고 해요. 냥! 만나서 반가워요. 미호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답니다. 냥! 이게 안 되면 나도 예나도 끝이야. 미미야, 제발. 찾았다. 자, 여기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.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.